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육교단경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달마 혈맥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달마 혈맥론이 뭐 지금 달마 스님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그 여러 가지 좀 저술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그 선의 그 기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이 성품을 확인하는 그 견성에 대한 안목을 우리에게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텍스트가 이 달마 그 저술들 가운데 이제 혈맥론입니다. 그래서 이 혈맥론을 먼저 좀 보려고 하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육조 스님에 대한 육조 단경을 봤잖아요. 근데 육조는 말 그대로 육조라는 게 육조 스님 하는데, 그게 그 1조, 초조부터 2조, 3조, 4조, 5조, 6조 하는 그 여섯 번째 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의 육조인 그 해능 스님이 쓰신 그 저술, 그게 이제 육조 단경인 거죠. 그래서 그 육조단경의 해능 스님부터 시작해서 선이, 우리 조사선이라고 말하는, 또 선불교라고 말하는 그 선이 본격적인 이제 그 하나의, 중국으로 보면 하나의 종파, 종단이 형성이 되었고, 선종이 형성됐고, 불교 전체로 본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를 설하셨고, 그거를 이제 초기 불교, 뭐 근본 불교라고 표현하고요. 부처님 열반 이후에 이제 막 부파가 나뉘던 그런 시대가 한 몇백 년 지속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파 중심의 불교를 부파 불교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ADBC 1세기 전후가 되면서 이제 대승 불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야경, 뭐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뭐 정토계 경전들, 이런 등등 뭐 응을 포함하는 대승 불교 경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대승불교 경전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쉽게 말해 부파불교가 국가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신도님들과 조금 이제 괴리되어 있으면서, 신도님들의 후원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후원해주다 보니까 스님들이 조금 신도님들에 대한 어떤 포교,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는 사실은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도님들에 대한 포교인데, 이게 본뜻으로 본다면 불교의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즉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종교를 확장한 것도 아니고, 불교라는 종교를 이렇게 뭐 세웠거나 늘리려고 노력했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은 평생토록 사람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준 것. 이제 그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교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일을 하신 건데, 부처님께서 워낙 많은 힘들고 고통받는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다 보니까, 그 많은 말들,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많은 경전의 말씀들, 초기 경전 아함경이나 니까야라고 불리는 그런 많은 경전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부파불교라는 곳에서는 파를 나누어 가지고, 종파 같은 부파를 나누어서 스님들끼리 서로 이제 경쟁하듯이, 어느 종파가 정통이냐, 어느 종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연구 발전시키고 있느냐, 여기에만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 교리를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아주 막 방대한 그 교리 해설서를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들에 이렇게 좀 천착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졌던 부파불교의 논서들, 그게 초기 아함경 니까에 대한 주석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논서들이 뭐 청정도론이니 뭐 구사론이니 하는 뭐 이런 것들로 막 방대하게 예, 발전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번쇄하게 어떤 학문화되고 좀 이렇게 글 속에 이렇게 사장되는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그
불교의 본뜻과는 좀 어긋나게 돼, 교리적으로도 어긋나게 됐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 괴로움에서 구제해주는 일이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것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됐던, 좀 부처님 본뜻과 어긋나게 됐던 불교가 부파불교라 그랬어요. 이 부파불교의 문제점들, 그것을 이제 깨뜨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말 설하시려고 했던 본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일어난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것은 뭐를 반발해서 일어났느냐? 이게 부파에서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학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래서 대중과 유리된 그런 어떤 그 출가 위주의 어떤 교단,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같은 것으로서 일어나게 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런 데는 대승불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승불교는 그렇게 그 출가 위주의 부파불교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승불교고, 그것을 대승불교 운동을 시작했던 주류는 제가 신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쉽게 말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나고 나니까 그걸 깨뜨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시작했던 게 제가 단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스님들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승불교는 제가 해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보살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 운동에 동조하는 부파 가운데도 부파불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것에 동조하는 일군의, 예를 들어 대중부라든지 이런 부파가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 부파 가운데 스님들 가운데도 좀 깨어있는 스님들이 함께 동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보살 가운데는 그 출가보살도 있고 제가보살도 있습니다. 근데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동등해요. 완전히 동등해요. 여러분, 문수보살은 출가보살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제가보살이거든요. 미륵보살님은 왔다 갔다 하고, 출제가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수보살은 뭐 출가한 분이니까 더 대단하고, 관세음보살님은 제가보살이니까 더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보살이잖아요. 왜냐하면 출제가가의 분별이 없단 말이죠. 법에는 원래 출제가가 없습니다. 법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남녀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불이법이거든요. 둘이 아닌. 이 진실에는 어떤 차별, 어떤 분별도 붙을 수가 없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가 잘못하면 제가 해서 딱 이렇게 제대로 바른 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대승불교 운동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어떤 그 불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불교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있었던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교라는 본뜻, 낙처, 본래 불교가 무엇인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이거는 종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종파나 파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출제가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출가자는 위에 군림하고 뭐 제가자는 밑에, 이런 것도 기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의 본뜻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다. 근데 누구의 괴로움이겠어요? 불자들의 괴로움? 그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 신자만 와라, 내가 불교 신자들의 괴로움만 없애주겠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아함경 니까야 경전을 보면 수많은 브라만들이 부처님께 와서 법을 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브라만들에게 법을 설했고, 또 크샤트리아 왕족들, 바이샤 평민들, 수드라 천민들, 심지어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 사성 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계급 간, 그 사성 계급 간의 차별은 뭐 힌두교 경전을 계층이 뭐 브라만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만 해도 눈에 무슨 구리 샘물을 넣고 듣기만 해도 귀에 막 구리 샘물을 넣어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경전에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들 같은 어떤 성스러운 것을 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떤 폐쇄적인 계층적인 차별이 심했고 또 남녀 간의 차별도 심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심했던 차별, 그건 뭐 인도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차별들이 많았어요. 뭐그 즈음이나 그 이후에 로마 같은 데도 이렇게 평등한 시민 사회였다고 하지만 남자만이었거든요. 남녀 간에 또 차별 엄청 심했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 지금도 남녀 차별 되게 얼마 전까지도 뭐 사티라 해서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그니까 같이 화장하는 것을 되게 성스럽다고 여길 정도로 하여간 남자 위주의 이런 것도 심했고 계급적인 차별도 심하던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충격적인 평등, 완전한 평등, 전혀 둘이 아니다라니 불이법에 이 가르침을 펴셨고 실제 딱 하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단에서만 완벽한 평등이 유지됐어요. 남녀 간의 차별이 없었고요. 계층 왕족과 브라만과 불가족 천민이 똑같이 왕자가 천민에게 사형 스님 이렇게 스님을 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것을 깨주기 위해서 약간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셨죠. 부처님의 형제들, 왕자들이 출가할 때 머리 깎아주려고 왔던 그 누구죠? 저기 계율제일 오파리 존자 그는 머리 깎아주는 천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들을 먼저 출가시키고 이 오파리가 출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오파리를 먼저 하루 먼저 출가시켜서 시키고 그 다음날 왕자들을 출가시키면서 왕자들이 아주 쳐다도 보지 않던 그 천민인 우파리를 너희들의 사형이다 형님으로 잘 모시거라. 그래서 그 왕자들이 부처님의 교단에 우리는 출가한 이상 그 어떤 상도 내세우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사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10대 제자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완전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계층의 모든 종교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서 부처님의 평생에 35세에 성도하시고 80세 열반하실 때까지의 그 여정은 끊임없이 길 위에서 걷고 걷고 또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법을 설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교리를 내세우거나 교단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목표가 있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어찌 보면 좀 하나의 형식적인 거였죠. 어떤 큰 교단을 유지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율 같은 것도 뭐 그때그때 인연 따라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 그러니까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설법,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회에서 설법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법회, 법문 이런 용어가 이제 불교 전통적인 용어니까 그냥 쓰긴 쓰지만 오히려 뭐 법회, 뭐 법문, 설법 이런 용어보다 오히려 뭐 강연, 뭐 강사 뭐 이런 말이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이게 어찌 보면 그 법문이다 이런 종교 불교라는 종교의 법문이다 이런 얘기보다 어떤 그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좀 쉽게 익숙한 인문학 강의인데 이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이 좀 아니죠. 좀이 불교에서의 인문학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근원이 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좀 인문학 강의?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쉽게 와닿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형식도 그냥 방편으로 쓰고자 하니까 쓰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 스님은 불교의 성직자야. 불교의 수행자야. 이 옷은 스님들이 입는 옷이야. 뭐 이런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가 상에 막힐 수가 있거든요. 모양에 가로막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금강경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금강경이 대승불교, 반야경이 대승불교 경전의 핵심인데 반야경 때문에 대승불교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반야경의 핵심이 금강경이잖아요. 근데 금강경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상을 타파하라는 거거든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이다. 상이 아닌 줄 알아야 곧장 열애를 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가재가라는 상,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라는 상, 불교와 타종교라는 상, 스님과 뭐 스님 아닌 사람이라는 상, 그 어떤 차별, 그 어떤 나눔, 둘로 나누는 그것들은 불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님이 법당에서 설법을 하는 것은 형식은 절에서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스님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설법을 한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거지만, 실제 낙천은, 실제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스님이 불교라는 종교를 설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행위냐? 부처님께서 진짜 하고자 했던 행위는 뭐였느냐? 어떤 내가 누구인지, 일반 많은 대중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몸과 마음을 난줄 착각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분별망상들로 스스로 만든 생각으로 스스로 갇혀서 괴로워하는 자승자박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전혀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한 우리들의 인생 선배 누군가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선배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 있던 어떤 하나의 선배 한 사람이 석선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석가모니라는 이 선배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괴롭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전혀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괴롭게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선배의 종교는 없어요. 석가모니라는 인생 선배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후세 사람들이 이거를 종교를 불교라고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막 그랬을 뿐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해서, 뭐그 당시에는 뭐 종교 이러면 다 힌두교였으니까요, 무조건. 근데 힌두교에 이게 그곳은 바른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사실은 부처님도 한 분의 신흥 사문이었거든요. 무수히 많은 신흥 사문이라는 건 뭐냐면, 힌두교의 딱 고리타분한 그런 어떤 그 사선 계급에 무조건 탁 들어박혀 있는 그곳이 반대해서 새로운 어떤 중국의 제자백과와도 흡사하고 또그저저 그리스 로마 그쪽에 무슨 소피스트들 같은 이런 사람들과도 유사하게 인도에서도 사문 신흥 사문이라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신에게 우리가 의존해야 되느냐? 근데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뭐랄까 초기의 어떤 인문학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났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와합이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육사외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부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형식을 따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 당시는 어찌 보면 그런 수많은 사문 가운데 하나였고 부처님도 하나의 사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사문유관할 때 북쪽으로 가서 본게 사문이었죠. 아, 힌두교적인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게 진리야라고 믿던 것을 아니야라고 하면서 정말 진리가 뭔지를 나는 탐구할 거야. 내 스스로 깨달을 거야 라고 하는 용기 있는 그룹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저 그 보수적인 잘못된 교단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기에 반대했던 한 사람이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당에서 이런 부처님과 탱화를 모시고 법문을 설하시는 것은 그건 겉모습이에요. 모양이에요, 모양. 그 모양에 쫓아가서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절에 가면 안 되겠지? 절에서 스님 법문 들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종종 그런 질문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법문 들어보면 이거는 종교가 아닌 것 같고 이건 뭔가 모르게 와닿고 너무 좋은데 나는 타종교라서 절에 가서 법문을 듣는 건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고 우리 신께 배신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은 절에 가고 싶은데 절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이 종교에 상대되는 저 종교잖아요. 불교는 이 종교 저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세간에 있는 일체 모든 세간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이 핵심은 뭐랄까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불이 뭐냐 하면 자기의 본래적인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누구냐? 그걸 깨달은 걸 그냥 불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불이라고. 그분의 가르침을 교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문제 해결하겠는 거예요. 자기 문제. 석가모니 부처님 문제가 아니고, 불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 괴롭더라.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소멸해가지고 더 이상 그 괴로움의 원인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과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과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통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거기 무슨 종교가 있어요? 괴로운 사람이 전부 다 말하자면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불교는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괴로운 자를 찾아갔지, 불자를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만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괴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괴로움을 없애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 이제부터 불교 신자야? 여기다가 이렇게 향벌라 이렇게 탁한 다음에 넌 이제 불교 신자니까 타종교 가면 안 돼. 이렇게 줄 세우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소멸했느냐? 그러면 하산해라. 한 길로 두 명이 함께 가지 마라. 너가 갈 길을 가라. 그래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너를 구제해 준 것처럼 너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줘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어라. 그게 불교 전부예요. 그러니 어떻게 불교가 불교 신자들만 믿는 어떤 종교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릴리전 이런 말을 하죠. 불교는 종교인데 릴리전이 아니다. 근데 기독교 천주교는 릴리전인데 종교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종교학적으로 보면 종교학적으로는 릴리전 이런 게뭐 무슨 릴리가레 뭐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신과의 재결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릴리전은.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는 릴리전이죠. 근데 종교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능가경인가에 뭐 종교의 어떤 불교의 다섯 가지 특징인가? 뭐그 가운데 두 개를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교라고 했거든요. 이게 근본, 종이라는 건 근본,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거거든요. 이 우주의 본질이 뭔지, 나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죠. 릴리전은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종교 저 종교에 상대되는 하나의 종교로 편협되게 쓸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괴롭기 싫어. 난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왜? 죽으면 괴로움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나는 두려워. 난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불교를 공부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뭐, 서구 사회에는 저도 사실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제 종교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대요. 상당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그냥 그뭐 성당 같은 것도 오래된 그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성당 정도만 어느 정도 남고, 그냥 거의 종교 행사를 하거나 주말이면 교회를 가거나 우리는 서양 사람들 다 그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끝난 지가 오래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점점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누군가를 그냥 믿기 위해서 가고 이런 일을 잘안 한다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이. 벌써 그게 사라진 지가 오래래요. 종교라는 거에 어떤 이게 희미해진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들이, 사회에서. 저는 우리나라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주말에 다 가잖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많아졌대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교회 성당이 서구에는 엄청 많이 문을 닫았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종교는 문을 닫았는데 명상 센터 같은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무조건 믿어라 해서 어떤 종교적인 도그마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안 먹히는 시대란 말이죠. 어찌 보면 좀 실용적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거에 관심이 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종교라는 색채 없이도 명상을 통해 내가 실질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리고 명상 관련된 논문들이 1년에도 막 수천 편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명상의 효과, 명상을 했더니 뭐 병이 낫더라, 산만함이 없어지더라, 스트레스가 감소하더라. 모든 면에서 이렇게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검증이 되고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우후죽순으로 지금 그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진정한 명상,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진정한 명상. 지금 세상에서 막 그냥 뭐 마음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막 쓰이고 있는 그런 명상도 뭐, 명상의 일군이라고는 할수 있겠으나, 이 진정한 명상, 참된 명상과는 또 조금씩 멀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진정한 명상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네, 하여간,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불교는 어때요? 이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인류 불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어떤 발전 내지는 변화를 이끌어냈던 대승불교 운동을 했던 주관자들이 제가불자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불교의 어떤 열린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과 어긋나서 스님들이 예를 들어 부처님의 뜻과 좀 어긋나게 행동하게 될때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어떤 승가 위주이거나 어떤 어떤 이제 우리 불교만 또는 스님들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로잡힐 때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어떤 틀에 박힌 이런 삿된 쪽으로 잘못 가게 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리고 그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꼭 스님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건 이 불교라는 거의 정신이 본래 불이법이라 둘이 아닌 이 바른 법에 입각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불가족 천민도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들은 부처님이 손을 잡고 나에게로 오라 하고 넌 출가하고 싶으면 나에게서 출가해도 좋다고 할때 불가족 천민들이 막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더구나 부처님은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출가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너무 놀라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종교가 바로 이 불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승불교 운동이 바로 이렇게 제가 불자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유마경이라든지 승만경 같은 것은 제가 거사가 10대 제자와 보살들을 막 타박하고, 그건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하고, 바른 법을 딱 드러내 보이는 그런 구조를 띈단 말이에요. 제가 거사가, 그리고 보살님이, 그냥 보살님, 쉽게 말하면 아줌마가
경전을 설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만 경전 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둘이 아니다. 불보살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고사가 설한 게 경이에요. 승만보살님이 아줌마가 설한 게 경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설한 것만이 경이 아니라 그게 대승불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불교는 벌써 이 대승불교 운동에서부터 벌써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마고사가 제2의 부처고 승만보살이 제2의 부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승만보살이나 유마고사는 거사하고 보살인데 어떻게 부처님처럼 경전을 설하느냐 이렇게 누가도 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게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출제가가 따로 없고 남녀가 따로 없다. 그렇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고서 일어났는데 인도에서는 그 대승불교 운동이요. 인도적인 분위기는 브라만교, 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대승불교 영향을 받아서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이제 변모를 해요. 그러면서 불교의 다양한 사상들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선진적인 어떤 이런 그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나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핵심 사상은 뭐냐 하면 아트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참나가 내 안에 아트만이라는 어떤 고정불변하는 무너지지 않는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여기 안에 나라는 자아의 실체가 여기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 이 아트만이 윤회해서 그 다음 생으로 가고 그 다음 생으로 이건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지지 않는 영원불멸의 자아가 우주 전체의 편만에 있는 이 범신이라는 범이라는 것과 둘이 하나가 딱 되는 것, 범아 이려가 되는 것, 그걸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에서는 최고로 삼는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없다, 내 안에 고정불멸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영원히 유지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해서 무아를 설하신 거란 말이죠. 무아. 그 힌두교가 어떤 뭐 영혼불멸의 자아 이런 것들을 그 설하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무아라는 가르침을 설한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처럼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아가 불교의 핵심이라서 뭐 무아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에서 너무 유아적인 아트만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부처님이 불교가 딱 출현한 자체가 무아를 주장하면서 힌두교와의 차별성을 딱 주장한 게 불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도적인 분위기 풍토에서는요, 유아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아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편으로도. 그런데 대승불교는 상당히 뭐랄까 유연하고도 넓은 이런 가르침이에요. 편협하지 않단 말이에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르침이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섭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정토 같은 계열도 대승불교에 포섭되어 있고, 스님들뿐 아니라 그 뭐 거사나 보살님들의 법을 설하는 모습도 있죠. 그리고 또 그 대승불교에서는요, 유아적인 느낌을 주는 아트만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뭐 불성 사상이라든지 열반경에서의 뭐 그 일체 중생 시류 불성해서 불성 사상이라든지 또는 그 열애장 사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상들도 대승불교 안에서는 일부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딱 인도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대승불교 가운데도 주목받았던 어떤 사상의 분파가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어요. 현학적인 이런 사상들이었어요. 그러나 열애장 사상이 어떤 대승불교의 제3의 부파였거든요. 분류였는데 인도에서는 중관과 유식만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넘어오면서 달마가 이제 딱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중국에서 막 대승 소승의 경전 논설을 마구잡이로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쪽 북쪽 할것 없이 그 우리 위진남북조라고 불리는 막그 시대에 이제 경전 번역 전역의 시대라고 해서 경전 번역들이 막 일어나고, 뭐뭐 불도증이니 안세고니 지루가 참또 그중에도 가장 유명한 어떤 그 인물이 우리 금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직 같은 이런 분들이 아주 위대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구자국이라고 해서 그 서역에 이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은 인도도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고 그 불교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진왕 부견, 우리 고구려의 불교를 전래했던 그 왕이 이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오고 싶어서 모셔오려고 했더니 안 내주는 거죠, 그곳에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스님 한 분을 모셔오려고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을 해서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집 스님을 딱 모셨는데, 이 전진이 망한 거예요. 왕이 죽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진이라고 또 세워졌는데, 그 후진에서 또 이제 이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후량인가를 또, 나라를 또 세워서 구마라집을 모시고 있었어요. 또 달라니까 또안준 거예요. 이 양반은, 후량을 세운 사람은 여광은 불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마라집을 아주 하대하고 막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구마라집은 사실은 왕손이거든요. 왕자였단 말이죠, 구부자국에서는. 근데도 막 그냥 아주 천민처럼 그렇게 살게 하고 아주 혹독하게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한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구마라집 스님을 그 후진해서 모셔갈 정도로 두 번이나 이 스님을 모셔가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정도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이니 이런 뭐 대부분의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경전들이 그 스님이 번역한 거거든요. 그렇게 불교 경전들이, 대수승의 불교 경전들이 막 번역이 되어가지고 중국 전역에 이제 막 불교가 막 싹트기 시작하던 그런 때예요. 그러고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남쪽에는 이제 뭐 우리가 송제 양진, 이렇게 남조 쪽에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가운데 이제 양나라일 때, 남조가 낙나라일 때 달마가 이제 그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남인도 향지국 세 번째 왕자였는데 이제 출가를 하게 돼서 나중에 그 양나라로 왔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역 출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왔을 그 당시가 이제 남조 북조 할것 없이 불교가 상당히 이제 막 융성하고 토대가 아주 바르게 잡히고 있던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달마가 탁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것이죠. 근데 이렇게 건너오면서 달마가 이제 선을 중국에서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지는 어떤 가치랄까, 이것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법은 다르지 않아요. 법은 하나예요. 법은 둘로 나뉠 수가 없는데, 법을 가리키는 방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몇번 말씀드리듯이,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는 막 무대뽀로 외우고 막 그냥 막 무조건 그것만 공부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그 이렇게 영어 교재나 영어 교수법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런 교수법이 옛날에 있었으면 내가 영어 엄청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교수법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뭐 수학이면 다른 것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불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선불교도, 저는 옛날에 선불교 처음 공부할 땐요, 그냥 큰 스님들이 주장자 한번 쿵쿵 때리면서 이게 법이다, 알겠느냐 이랬어요. 그게 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접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법에는 발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방편은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에 대한 문제, 어떤 방편으로 쉽게 지금의 사람들의 어떤 근기에 따라, 지금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설명해 줄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변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발전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다른 방편은 다쓸수 있었어요. 중간 사상, 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유식 사상, 마음이 이 세상 전체가 만법이 유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적인 바탕에서는 딱 하나 방편을 쓸수 없는 방편이 열애장 사상 같은, 불성 사상 같은. 왜? 열애장, 불성 이걸 강조해버리면 인도에서는 바로 인도 대중들은 어떻게 오해해요? 아트만 사상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트만 사상이네. 이거 힌두교랑 다르지 않네. 불교가 힌두교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힌두교에서 힌두교의 8번째 신인가를 석가모니로 편입을 시키면서 인도 사람들은 불교 하면은 그냥 힌두교의 아류인 줄 알아요. 불교가 힌두교인 줄 알아요. 그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이 불성이나 열애장이라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법을 표현하는 방편이 허용되지 않던 토대였단 말이에요. 않던 문화적인 토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법을 드러낼 때, 이거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닌 거를 싹 빼는 걸 통해 결국에는 이것이 딱 드러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하면 계속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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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도 끝 없이 빼야 되고, 빼야 되고, 근데 뭔가 하나를 이렇게 탁줄게 없잖아요. 아니다고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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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해 목표 의식이 조금 선명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은 목표를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불성, 견성, 성품을 확인해라 먼저. 이렇게 방편을 딱 쓴단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법화경에 보면 화성의 비유라고 해서 화성의 비유. 화성이라는 거는 진짜 성이 아니라 가짜 성인데, 사람, 대중들을 이끌고 부처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중생들을 데리고 부처의 세계로 이제 한참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이 대중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부처님 세계로 갈수 있느냐? 도대체 얼마나 더 공부해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지쳐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그냥 세상 편하게 살란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를 써서, 방편을 써서, 부처님의 자리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되지만,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을 잠시 위로해주기 위해서 화성, 가짜로 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편안하게 푹쉴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맛있는 것도 주고, 푹 잠도 자고, 편안하게 다 왔다 하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화성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아, 여기 다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도하고 안심해서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푹 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동안 푹 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힘도 나고, 이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화성을 싹 없애가지고, 이것도 실제가 아니다. 이게 진짜 도착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조금만 남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탄한 길이다. 어렵지 않다.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다 왔습니다. 이제 힘내서 다시 갑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갑시다 해가지고 가기가 쉬웠단 말이죠. 없는 화성을 임시로 방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실제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임시로 만든 게 화성의 비유예요. 그것처럼 선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할수 없었지만 중국의 토양에는 아트만인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도 오해의 소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도와 달라서 중국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히말라야가 가로질러 있어서 서로 교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방편이 써먹기 좋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토양 자체가. 그래서 성품이라는, 자성이라는, 본래 면목이라는, 주인공이라는, 불성이라는, 열애장이라는 이 방편을 화성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불성을 깨달아라, 견성해라 하는데, 그 견성이라는 성품 깨닫는 그 불성 주인공 본래 면목이라는 게 진짜 있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부들 보면 알수 있잖아요. 중간에 소가 있지만 나중에 소가 사라지잖아요. 소도 본래 없는데 화성으로 임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견성을 하고 나면
공부의 경계가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진짜 맹탕 중생인 사람이 그냥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명상하고 위빠사나 하고 명상센터 가서 죽도록 갈고 닦는 수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20년, 30년, 40년을 공부해도 진척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딜레마라 그래요. 제가 명상하는 스승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스승들조차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어떤 삼매를 증득한 정도. 색계 사선정, 뭐 무색계 사선정, 뭐 팔정 하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선정을 내가 체득한 정도. 그것도 대단하죠. 왜냐면 그런 정도의 선정만 체득하더라도 하늘 세계의 어떤 의식 수준이랄까? 아주 높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의식 같은 것을 한번 딱 체험해 봤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던 의식 수준을 내가 딱 맛보았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만으로도 공부할 원동력은 충분하죠.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께서 사선팔정할 때의 그 최고 단계 팔선정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비상비비상처정, 무소유처정이라는 최고 단계의 선정을 딱 출가하자마자 알라라카라마, 우따카라마부타를 만나서 그 선정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이것도 위대한 진리이긴 하나, 최상의 깨달음은 아니구나. 선정이 들었을 때만 편안하지. 선정에서 나오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깨진단 말이죠. 이거는 진정한 깨달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그만뒀다는 게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너무 위대한 탁월한 지혜를 본래 부족했던, 어느 정도 부족했던 분인 게 확실해요. 그 왠지 아세요? 부처님이 출가하자마자 알라라카라마를 만나서, 뭐, 무소유처정을, 뭐, 비상비비상처정을, 또 우따카라마부타를 만나서 뭐, 무소유처정을 곧바로 증득하거든요. 그렇게 놀랍게 빠르게 이 선정을 증득하는 것, 첫째, 놀라운 명상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인류의 수많은 영성의 스승들이, 명상의 스승들, 요가의 스승들이 전부 다그 선정을 맛보고서는 충격적으로 고요함과 위대함, 선정의 그 신비 체험, 선정 체험에 그 달콤함에 녹아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줄을 몰랐어요. 대부분의 선정의 스승들은.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최고구나. 그것을 최고로 삼았어요. 그것만 해도 위대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는 딱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명상을 가르치는 수많은 명상단체 가보세요. 우리 명상단체 최고의 스승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단하세요? 물어보면, 난 내가 직접 봤어요. 우리 스승님은 한번 선정에 들어가면 뭐한 이틀, 3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딱 앉아 있는다. 심지어 뭐 어떤 명상단체 스승은 한 일주일 가까이, 최고 기록을 세운 건 일주일 가까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딱 계신 적도 있다. 또 어떤 분은 숨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뭐 때로는 또뭐 인도에 어떤 누가 뭐 평생을 먹지 않고 살았다니 뭐 마시지 않고 살았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회자가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명상단체에서는 그걸 추구하죠. 선정 삼매. 근데 부처님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는, 깨닫기 전부터 타고난 정말 스승의 기질이 있었던 분이 확실한 게, 그 위대한 칠선정, 팔선정이라고 하는, 남들은 그것만, 근처만 가도 거기서 만족하면서, 지금도 이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의 어찌 보면 좀 장점, 좀 단점은 뭐냐면, 중생들은 체험해보지 못한 선정을 나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체험 못 해봤지, 여기 근처도 못 왔지, 난 여기까지 갔어. 근데 팔선정이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또그 밑에 있는 선정의 스승들 가운데도 저 밑에 있는 스승들이 있어요. 이제 1단, 2단. 예를 들어, 뭐, 요, 그런 단체도 있죠. 무슨 태권도 띠 주듯이, 뭐, 9급, 8급, 7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단, 2단, 3단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등급을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선정도 선정 체험에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무색계 선정을 증득한 사람, 칠선정, 팔선정을 증득한 사람이 봤을 때
10개 선정, 1, 2, 3, 4 선정을 증득한 사람은 아주 애기같이 느껴지는 거죠. 야, 너 고작 그 정도 선정을 했느냐. 근데 본인은 중생들에 비하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엄청난 스승이에요. 근데 더 위대한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깨갱이에요. 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선정의 스승들끼리 어떤 이렇게 줄 세우기 내지는 누가 더 높은 선정을 체험했느냐. 그리고 너는 체험했느냐? 나는 못했지, 나는 했다. 선정 체험을 얼만큼 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도력 싸움 같은 도력을 판가름하는 어떤 그런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명상단체가 다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명상 스승들 제자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붓다의 제자잖아요. 붓다의 제자, 석선배의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이 뛰어난 스승은, 당신이 칠선정, 팔선정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달콤한 그 선정 삼매를 체험해보고 나서도 곧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대번에 알았단 말이에요, 대번에. 그러고 딱 버렸단 말이에요, 선정주의를 바로 버렸단 말이에요. 선정을 통해가지고 명상 들어가는 걸싹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게 점수적인 방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게 왜 위대한 점이냐면요, 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정을 체험한 사람은 대단한데 체험 못한 사람은 중생인 거예요. 체험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둘로 나뉘어요. 계급이 나뉜단 말이에요.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끼리도 계급이 나뉘어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보면 그 선정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유무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스님들 중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거 체험 안 했다 그러면은 아주 막 이렇게 한참 멀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본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하죠. 위대하고 그걸 통해 공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더 쉬운 어떤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 또한 아주 좋은 공부의 길은 될 수는 있지만, 방편은 될수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선정주의를 탁 포기했단 말이죠. 포기하고 결국에는 중도, 선정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닌 중도를 통해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도를 통해 깨달으신, 새벽별을 보자마자 문득 깨달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갈고 닦다가 깨달은 게 아니고 고행 6년 하다 못 깨달았어요. 6년 갈고 닦다 못 깨달았어요. 선정주의 최상까지 갔지만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인도에서 유행하는 방식 다 써봤단 말이에요. 선정주의 써봤는데 최고까지 갔는데 못 깨달았고, 고행주의 6년 동안 죽도록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도의 수많은 고행주의자들 가운데 나같이 심한 고행주의를 끝까지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아니, 백가죽이 등가죽에가 붙을 정도로 안 드셨으니까, 하루에 쌀몇톨 드셨을 정도니까, 최고의 고행을 나같이 갈고 닦는 걸 많이 해본 사람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그 당시에는 선정주의, 고행주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쾌락주의에 물들던지.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도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거였으면 뭐겠습니까? 그거는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 즉 선정을 많이 닦은 사람은 깨닫고, 많이 못 닦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행을 많이 닦은 사람은 깨닫고, 고행을 많이 못 닦은 사람은 못 깨닫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가리예요, 나가리. 이거 공부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행주의 해보셨어요? 엄청나게 닦아보셨어요? 하다못해 3,000배 밥 먹듯이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000배를 백일 기도를 한다 그래요. 하루에 17시간씩 절하면서 하루에 10,000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불교가 고행주의라면 그 10,000배나 하루에 3,000배를 막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괴감을 느껴야 돼요.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나는 수행자도 아니구나. 딱 좌선화로 앉아가지고 10시간 앉아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죠. 나는 왜 그것도 못하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불교가 고행주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방편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편의 효용 가치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백일기도 많이 하면 위대한 훌륭한 신자 같고, 백일기도 안 하면 아닌 것 같고, 신부장구 대단하니 매일 백팔독을 백일기도를 몇 번을 하면 훌륭한 것 같고, 아니면 못한 것 같고, 금강경독승을 하루에 7독씩 3시간 반을 앉아가지고 호기합장을 하고 엉덩이 땅에 붙이지도 않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 3시간 반을 그냥 7독을 딱 하면 대단한 수행자인 것 같고, 못하면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20년 전에 다들 어땠어요? 틈만 나면 저 산사에 기도하는 도량 가가지고 밤새 철야정진 하는 거 많이 하면은 내가 대단한 수행자가 된것 같고, 선방에 도장 많이 찍고 오래 앉아있으면 대단한 수행자가 된것 같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건 그냥 방편의 효용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이 깨달은 게 고행주의는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고행주의로 수행하는 건 그건 진짜 수행 아니에요. 근데 우린 고행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죠?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닫는 건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는 걸 잘하는 사람은 대단한 수행자, 못하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수행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참선 열심히 해가지고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선정 체험을 높은 곳까지 많이 가면 위대한 수행자, 그거 가보지 못하면 별 볼일 없는 수행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불자들 사이에 계급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계층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위대한 큰 스님과 그렇지 못한 스님, 위대한 불자와 그렇지 못한 불자, 수행을 잘하는 불자, 못하는 불자가 둘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스님들도 더 훌륭한 스님들 보면 부러워하고, 제가자들 당신들끼리도 더 훌륭한 수행을 하는 스님 불자들은 더 대단하고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아니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고행주의, 중도라는 게 뭐가 중도예요?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어요. 고행주의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선정주의를 깨달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쾌락주의로 깨달은 건 더욱도 아니고 중도를 깨달은 말이에요. 중도는 뭐예요? 계급이 없는 거예요. 불의중도라는 말이 붙잖아요. 항상 수식이 불의중도, 둘이 아니다. 깨닫지 못한 자, 깨달은 자가 둘이 아니다. 번뇌직 불이다. 그게 대승불교잖아요. 중생직 부처다. 보리 열반이 돌이 아니다. 수행 안 한 사람과 수행한 사람이 다르지 않다. 수행 못한 사람과 수행 잘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 그거예요. 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부처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방편의 이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죠. 우리는 중생이지 부처가 아니죠. 지금 현재는. 방편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법의 자리에서 말하면 100% 부처라니까요, 지금. 왜? 이게, 이걸 쉽게 말해,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를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진단 말이에요. 이 부처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보살님,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부처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부처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가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고.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부처가 아니면 걸어올 수 없다니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 내가 했습니까? 내가 오른손 올려, 왼발 나가, 이러면서 절에 왔습니까? 그냥 나는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지 몸이 알아서 여기까지 도착시킨단 말이에요. 소화 알아서 시킨단 말이에요. 나이 드는 거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저절로, 밥 먹을 때 내가 먹지요 하지만 난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나보니까 밥 다 먹고 있어요. 김치를 먹어서 조금 매우면 저절로 물에 손이 가고, 밍밍하면 저절로 또 느끼한 것도 먹게 되고, 느끼한 걸 먹으면 또 매콤한 것도 먹고 싶고,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거기 나라는 게 개입되지 않아요. 법이 한단 말이에요, 법이. 자기가 부처라는 게 100% 증명되고 있다니까요, 매 순간. 그러니까 내가 100% 지금 부처를 증명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은 못 깨달았어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중생 눈엔 중생만 보인다는 게딱 맞다니까요. 그 명백한 부처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지. 부처 아닌데 그냥 억지로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백한 부처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어물은 자기가 부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분별에 가로막혀서. 이게 색안경에 안경을 이제 색안경 빨간색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보이는 게다 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의 필터, 색안경에 가로막혀서 내가 누군지를 못 보니까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일 뿐이에요. 착각한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대승불교 경전의 법화경에서 그뭐저저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들이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40년 만에 나타났어요. 집 앞에서 이렇게 거지가 이 집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저 거지가 내 아들이에요. 쫓아가서 아들한테 너가 내 아들이다 했더니 아들이 막 기절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줄 알고 너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내가 어떻게 이런 큰집 아들일 리가 있냐?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부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부처님이 중생에게 너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오히려 부처를 욕하면서 나를 어디 사기치려나 보다. 내가 어떻게 부처냐? 난 부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편으로 알았다. 너 부처 아니다. 너 거지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네 수준에 맞는 거 해라. 거지니까. 그럼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와서 똥 치워라. 그러니까 신나하는 거야, 이 거지가. 자기가 주인이라니까 그건 싫다 해. 싫다고 하고 도망치고. 그래, 알았어. 그럼 네 거지 해. 그똥 치워. 그러니까 막 신나하는 거야. 월급 주고 똥 치라니까. 그게 내 일인 줄 알고. 나는 거지예요. 나는 부처가 아니에요. 나는 거지에 걸맞는 일이 나는 더 좋아요. 그러면서 똥 치우는 일을 신나한다니까요.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설법을 할 때도 제가 부처라는 얘기를 하고 났더니 누가 그러더라는 거죠. 어떻게 부처라고 할수 있느냐 말이지. 어떻게 부처냐. 그렇게 얘기하면 쓰냐 말이지. 중생이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처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중생이라고 얘기해야 기분 좋아하지. 그래서 그래, 중생이니까 중생으로 사세요. 똥이나 치우세요. 그똥 치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분별의 똥을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0년을 분별의 똥을 치운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똥지기를 똥 치우는 일을 시켰다 그래요. 분별이 똥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자기 망상 분별이 그 똥을 30년을 치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30년을 치우고 나니까 이제 나라의 왕과 부호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다 불러서 선언을 해요. 사실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그때 되니까 이 아이도 40년을, 30년을 똥을 치우면서 거기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주인이구나. 그제서야 믿는단 말이에요. 그 이거 30년을 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점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점수 같은. 점차적으로 깨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점수가 아니에요. 왜?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라는 걸 확인하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서울, 내가 한 생각 망상이 생겨가지고, 여기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 생각 누가 와서 그래요. 야, 샹그릴라 같은 도시가 있다더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막 대단한 이런 도시라더라. 정말 행복하고 뭔가 사랑이 꽃피는 도시고 뭔가 막 기가 막힌 이런 도시가 있다더라 하면 갑자기 한 생각 생겨가지고 내가 서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서울 가고 싶다고 막 기를 쓰고 서울 가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서울 도착하는데 점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던가요? 문득 여기가 서울이었다고? 아, 그냥 여기가 서울이란 말이야? 여기가 서울이라니까. 그럼 문득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고 확 믿어버리면 여기가 서울인 거를 그냥 아는데 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확인하면 끝이죠.
여러분, 그 서울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용어라기보다는 인도의 슈라바스티라는 부처님이 자주 가서 법을 설하셨던 동네가 있어요. 수도가 슈라바스티. 슈라바스티가 신라의 설아벌이 됐어요. 슈라바스티를 따와가지고 신라를 불국토, 신라는 아주 불용국토가 있는 곳이라고 배워가지고 부처님 슈라바스티를 따와가지고 설아벌 이렇게 옮겼거든요. 설아벌이 나중에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그 수도 설아벌 이렇게 서울로 됐다고 그래요. 인연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가. 내가 여기가 서울이었구나를 그냥 문득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법은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더 높고 더 낮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스승을 찾아갈 때, 높낮이 게임하는 스승은 찾아가면 안 돼요. 나는 안 돼, 너희는 모르지. 스승은 아는데 제자는 모르는 뭔가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달마 불식, 달마가 그래요. 양무지한테, 넌 누구냐? 모릅니다. 이래요. 달마 불식. 모른다. 달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모른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닫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부처와 중생이 똑같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서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이치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근데 이 삿된 사이비의 대표가 뭐예요? 사이비를 딱볼수 있는 확실한 게 뭐냐면, 나는 위대한 스승이야. 너희들은 나에게서 배워야 돼. 나만 위대한 스승이야. 딴데 가면 안 돼. 여기로 와야 돼. 나만 스승이야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스승이란 얘기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급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계급이 있어. 모든 상을 다 깨버리는 공부라니까요. 여기 그 어떤 상, 모양, 어떤 계층,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딱 깨닫고 나면 뭘 깨닫느냐? 아, 나는 선정 체험을, 팔선정을 체득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해졌구나. 이게 아니라, 어제까지는 선정 체험을 못했는데 오늘 체험했으니까 난 위대해졌어. 그건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없던 걸 만들었잖아요. 없던 걸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아세요? 선정은, 어제 모르던 걸 내가 오늘 깨달았네. 그러니까, 오늘 체득했네? 그러니까 내가 선정을 체험했다. 아, 내가 스승이 됐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어제는 모르는 걸 오늘 알았으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건, 견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깨닫고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데, 너무 평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확인했는데, 모두가 다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100%. 차별 없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평등하게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없던 걸 지금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뭐지? 고작 이거라고? 늘 쓰던 거 지금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요. 이게 맞나? 그러면서 법문 듣다 말고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된다 그래요.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거? 이걸 모를 수가 있나? 내가 아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을 지금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 알고 있겠지, 다. 진짜 모르나?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응애응애 할 때도 있었구나.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생겨난 건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도 생겨난 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은 생겨난 바가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생겨난 지 아는 거예요. 그냥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거는 버려질 수 없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그냥 금강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 체험을 얻거나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생기면요, 그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라는 어떤 감동은 사라지죠.
또 옛날에 이제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전생을 숙명통이 열렸어요. 전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자기 전생이 막 한생, 두생, 세생 보이기 시작하더니 남의 전생까지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 전생 보여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신나게 한동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만났더니 요즘도 전생 얘기 하나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 욕먹는다고. 전생은 무슨 전생이냐 그러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냐고 우스개로 그러더란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이 인류 역사상도 몇몇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 이름 뭐더라? 한번 보면 잊지 않는 지식을 딱 얻게 되는 불망념지. 이 인류 역사상 몇명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스님 중에도 불망념지를 얻어가지고 뭔가 많은 기여를 했던 분도 계세요. 한번 보면 잊지 않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딱 생긴. 근데 그런 지혜가 딱 생기고 나면 남들은 신기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딱 봤는데 그거를 막 바로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진귀한 남들에게 없는 거 나에게 막 신기하게 생긴 것은 막 신통이 생겼다. 그 신통 사라진단 말이에요. 귀한 게 아니에요. 막 진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귀신이 보인다. 영가가 보인다. 그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 보이는 게 병이겠어요? 안 보이는 게 병. 이거 보이는 게 비정상 아닐까요? 왜? 이 세상은요, 원래 가치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다수가 정상인 거예요. 소수가 비정상인 거, 원래. 왜냐하면, 원래는 정상도 없고 비정상도 없거든요?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근데 중생세간은 다수를 정상이라고 보고 소수를 비정상이라고 봐요. 아니, 고혈압, 당뇨, 이게 뭘로 봐요? 어떤 특정 지수, 점수 정해놓고 그거보다 높으면 뭐 고혈압, 당뇨. 무슨 공황장애,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수준 그 이상 가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그 미치면 공황장애 아닌 거예요.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해도 그 지수 미치면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을 본다. 안 보는 다수가 정상이지. 귀신을 보는 게 비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또 그런 쪽에서는 뭐 영가를 보고 귀신을 보고 막 이런다라면 그 소수가 대단한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저 사람 아는구나. 내가 못 보는 걸저 사람은 보는구나. 그걸 위대한 스승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통 자제한 사람을 좋아하고 신통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위대한 스승은 그런 신통 나한테 없는 걸 갖춘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왔다 가는 거니까 반드시 생겨난 게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통 좌제함을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고 죽는 걸 해결이 됐습니까? 생사 문제 해결했습니까? 생사 문제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점을 기가 막히게 봐도 자기 미래를 몰라요. 이게 뭐좀 우스개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게 뭐 뭐랄까 이게 뭐 사주 환상 명리학 뭐 이런 거에 대해 아주 도 같은 분이 계셨어요.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은 탁 보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분 이 사람은 사주학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몇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천거를 했는데 노노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쪽에서 어찌어찌 이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어찌어찌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또 그냥 이렇게 당신하고 같이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때 그렇게 같이 안 살려고 길을 썼던 사람이 지금 나랑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야 사주팔자 명리학 그런 것도 인연을 빗겨나갈 순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인연인 사람은 만나게 돼 있구나. 내가 아무리 사주팔자에 확한해 봐야 소용없구나, 이거. 사주팔자 아무리 밝아봐야 부처님 인연법을 어찌할 수 없구나.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50에 죽겠지 하는 걸 안다고 해서 안 죽겠어요? 저기 차라리 모르다 죽는 게 속편하지. 알면 얼마나 더 아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럼 내년에 죽는다 싶으면 모르고 있다 죽는 게 속편하지. 내년에 죽는다고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계속 죽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내년에 죽을 텐데 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모르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갈고 닦아가지고 생겨난 재능, 그거는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특출난 재능일 뿐이지. 뭐, 그것도 나름대로 다양성을 갖춘 세상이니까,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그걸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도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상식, 법상, 법에 대한 삿된 상식 하나를 딱 깨고 가야 돼요. 우리 옛날에 도인 하면 뭘 도인이라 그랬어요? 척범 아는 걸 도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운명을 알고 이걸 도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쳤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런 장사 했습니까? 왕들 보고서 뭐 미래를 점쳐주고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고 막 이러려고 했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제가 군생활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군법사로 군생으로 오래 있었어요. 제가 좀 어떤 일이 많았냐면요. 계급 높으신 분들도 뭐를 대단하게 치느냐, 뭐 약간 도술 있는 사람, 뭐 아는 사람을 위대하게 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인가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사주 명리 팔자 무슨 뭐 풍수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 높은 그 지휘관한테 뭐 책상을 이렇게 바꾸고 집은 이렇게 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몇 가지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하면은 딱 진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바꾸더라고요. 한 방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이래저래 뭐 물어보길래 굳이 난 그런 얘기를 굳이 뭐 그 옳다 그러니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진 않지만 그냥 물어보길래 그냥 제 견해를 얘기를 해줬죠. 그런 거에 막 끄달려가고 그러는 게 불교의 핵심이 아니다 하고 설명해 줬더니, 아이 스님 그러지 말고 스님 저 좀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다음에 어디로 가?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모를 뿐 아니라, 아니, 당신이 계급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어느 자리까지 갈지 제가 어찌합니까? 내 인생도 모르는 판에. 전 그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뭐 어느 풍수로 가야지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더 모른다. 난 그런 거 모른다. 그건 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케이. 뭣도 모르는 중이구나 이 양반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좀 아는 척하는 소리를 하면 먹힌다니까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리고 그 이게 스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걸 하는 약간 도인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도인 같은 흉내를 내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눠봤더니 저한테 아 이거 천균 사람 안 되는데 이러면서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에이 스님 뭐 저도 뭐 알아요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왜 아는 척을 할까요? 그 아는 척을 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콱 굴복하니까 재밌으니까 이 중생들 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회장님 대기업 회장 무슨 정치인 교수 이런 분들 안 그럴까요? 똑같거나 더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도인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면 그 사람을 돈이라 생각하면 쫓아가지 않을까요?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사람들의, 그런 중생들의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 먹는 삿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삿된 사람들의 부류들이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된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이. 그들은 그들끼리 내려오는 그 전수받는 게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두려움을 조장해서, 중생들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역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쓰면은 훨씬 돈 벌기도 쉽고, 구름떼처럼 사람들 몰려오게 하기도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이렇게. 참, 진짜. 이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직간접적으로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봐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일로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한 이유는, 그분들과 제가 등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그거대로 사회의 다양성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건 그냥 문화로서 뭐 그냥 재미삼아. 예를 들어, 뭐, 여러분 뭐 그냥 재미삼아 어디 가서 뭐 점을 본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냥 뭐. 그런 분들도 또 삶의 다양성의 일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적어도 이 법을 공부하려면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법은 아니다, 어쨌든 그것은. 공부는 아니단 말이죠. 진짜 진리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과 딱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 있게. 그래야만 이 공부길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스님들, 여러분 옛날 들어보시지 못했습니까? 도인들이 막 도인 같은 걸 도인이라래요? 원효 스님처럼 시장에 다니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중생들과 같이 염불해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표지박을 두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그리고 옛날 큰 스님들 어떻다 그래요? 갓난 애기 같다 그러잖아요. 애기 같다고. 분이 화낼 때는 확 바로 화도 냈다가 깔깔깔 웃기도 하다가 그냥 순수한 천진난만한 애기 같은 면모가 오히려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냥 평범하단 말이에요. 평범하다. 그래서 진짜 도는 어떤 게 도냐? 이런 게 도예요. 어떤 보살님이 이 자기 성품을 확인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 공부를 좀 시키고 싶어서, 당신 이런 공부를 좀 해봐라. 근데 내 남편은 보살님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도 막 무시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냐, 뭐 그런 깨달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도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있다, 진짜 있다 하니까,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내가 증명이다. 내가 이걸 안다. 이게 진짜 이게 있다. 진짜니까 믿어봐라. 했더니 그 남편이, 진짜? 당신이 깨달았어? 이런 게 아니고, 미쳤나? 네가 깨달았으면 나는 부처다. 이러면서 무시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겉으로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서서히 이 공부를 몰래몰래 몰래 하더래요. 법문을 듣더래요. 왜? 위의 교화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이 아내가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뭔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무신하지만 뭔가 모르게 좀 다르다는 걸 자기는 살면 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안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 그걸 위의 교화라래요. 내가 깨달았다 말안 해도. 뭔지 모르지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아니까 여기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조금씩 이 자리로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깨달음 공부라는 것은 오히려 욕먹기 쉽다니까요. 왜? 그렇게 특출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심이란 말이에요. 평상심. 그 자내증, 자기 내면이 바뀌는 거지 겉에 드러난 모습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때가 다고 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죠. 내면은 막 완전히 뒤바뀐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번 달마 혈맥론은 그뭐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막 시간이 쫓기듯이 저번에 6조 단경 강의를 마지막에 너무 시간이 쫓기듯이 막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시간이 쫓기듯이 막책 읽듯이 이렇게 한것 같아서 달마 혈맥론은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언제까지 막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이쪽에 전달을 했고 이쪽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이제 편안하게 그동안 이런저런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든지 또이 손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뭐 진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